최근 폭우로 전남 목포 시내가 물에 잠겼었죠. 가게들은 사흘째 영업도 중단한 채 복구에 매달리고 있지만 폭염에 일손마저 부족해서 어려움이 크다고 합니다. 김태준 기자입니다. 목포 시내의 한 주유소입니다. 주유기마다 덮개가 열려 있고 안쪽에서는 수해 찌꺼기가 계속 나옵니다. 이 주유소는 흙탕물이 모두 빠졌지만 영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. 주유기는 물론 기름 탱크와 펌프까지 정비하려면 영업 중단 기간은 더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. 정확한 날짜는 아직 알 수가 없습니다. 조금 더 시간이 늦춰질 것 같아요. 은행과 대형마트도 영업을 포기했습니다. 상품 진열대까지 모두 뜯어내고 진흙을 청소하느라 분주합니다. 물론 최대한 씻을 수 있을 만큼 씻어가지고 최대한 사용할 수 있게끔 하고 있는 거예요. 침수 피해도 막심하지만 복구 작업을 도울 일손도 부족합니다. 일부 상인들은 지자체에 지원을 요청해도 소용이 없다며 하소연합니다. 다 녹이세요, 뭐래요. 그러면 판매를 못 하잖아요. 그럼 쓸모없는 고철이에요. 한 번 요청에 들어주지 않고. 한 달 동안 이어진 장마는 공식 종료됐지만 피해 주민들은 폭염 속에서 수해 복구를 하며 이중고를 겪어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. TV조선 김태준입니다.